안녕하세요, 우리 텔레토비 여러분들. 저는 누구냐고요? 바로 추영재입니다. 오늘 뭘 하려고 지금 또 여기 작업실에 앉아있냐? 뭘 하려고 했냐? 짧다면 짧고 작다면 작은 레고 컬렉션을 나름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레고를 좋아하게 됐냐면 이제 그때부터 레고 결핍이 시작돼버린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 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레고를 사야겠다, 그런 생각 정도 있었는데, 돈을 버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더라고.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어릴 때 뭐 못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팬분들이 선물해 준 거랑 겹쳐서 혹시나 오해가 있으면 오해하지 말라. 영재, 웬만한 레고 다 있으니까 절대 레고 괜찮다, 알겠죠? 만들어 놓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해 주자면, 지금 뭐 사실 아직 조립을 안 했어. 이거는 뭐냐면, 일단 뭐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액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샀는데, 아, 이것도 언제 하냐 도대체. 눈앞에 보이는 스파이더맨.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인데요. 여기 그리고 스파이더맨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벌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답니다. 로봇 컬렉션을 좀 얘기를 하자면, 약간 스파이더맨도 뭔가 타고 다니는 게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아이고, 붓으로 한번 다 쓸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버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타고 다니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팔이 이렇게 움직여. 요즘에는 레고가 너무 좋아졌어. 아, 이거 붓으로 다 털어야겠다.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만큼 요즘에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왜 방치를 해놓냐? 제가 장식장을 사려고 해요. 딱 맞춰가지고 예쁘게 해서 보여줄게요. 이것도 아이언맨이 또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막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팅팅 이렇게 쏘면 이렇게 똥똥똥 나가는 게 또 있어. 이런 게 있고, 얘도 이렇게 아이언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얘는 아이언맨 가면을 쓰고 있죠. 제가 지금 계속 약간 똑같은 시리즈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블을 진짜 좋아해요. 실존하는 건물, 실존하는 뭐 인물들, 이런 걸을 레고로 만들어 놓은 걸 진짜 좋아해요. 뭐 그래서 하물며 최근에 만드는 건데, 이건 또 슈퍼스타 있잖아요, 신발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베놈. 베놈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엽죠? 행. 이건 뭔지 알죠? 핑거스냅 할 때 그 손이 하나 없나? 아, 손. 건틀렛 하면 그래, 타노스가 있어야지. 타노스 여기 있습니다. 손 갈아 끼울 수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저 아직 인피니티 스톤이 다 안 모였잖아요. 이렇게 낄 수 있어요. 귀엽지 않나요? 힝. 근데 이게 인피니티 스톤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 비었고, 이 가운데 하나 비었잖아요. 무슨 색이 비었지 지금? 보라색이랑 노란색이 비었는데, 아마 제가 이거 안 튼 것 중에 있어요. 이게 또 시리즈마다 해가지고 어떤 박스를 까면 이 인피니티 스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그게 있었어요. 아마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껴가지고 보여줄게요. 예. 아, 진짜 이렇게 신난다.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니까. 이거는 팬분이 커스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바이빙 할 때 옷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셨었는데, 너무 똑같이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약간 피규어 모험함인데, 여기 스파이더맨의 아이스크림 아줌마, 조커도 있고 코믹스도 있어요. 여기 이거 누군지 모르겠고, 얘가 베놈이었고, 얘가 펭귄이고, 얘가 영재고, 얘가 건틀렛이고,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아이언맨, 그리고 얘, 와, 뭐였지? 생각이 안 나. 그 갤럭시에서 나오네. 얘가, 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다 나왔던 애들입니다. 또 아이언맨은 되게 많아. 이렇게 있는 거지. 야, 요렇게. 또 이것도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 진짜 초딩 같다.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렇게 타가지고 와가지고 열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딱 내려서, 뭔지 알죠? 그 장면. 그 아이언맨 아파가지고 치료하고 뭐 그랬던 장면. 그 비행기 안에도 진짜 막 이렇게 되게 디테일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막 거칠에만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이거, 아, 이것도 열리고 막 이래. 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다. 그래, 맞아. 레고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진짜 잘 돼 있어.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만든 것들만 뭐 약간씩 소개를 해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집 아니겠습니까?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안쪽 내부까지 이렇게 예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닫혀요. 그리고 겉에 귀도 보면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 감탄의 연속이다. 문도 막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봐봐 이렇게 뚱뚱뚱.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들 진짜 안 만든 거 천지입니다. 이터널스. 그래 최근에 이것도 샀었는데 아직 조립을 안 했고. 맞아, 이터널스 중에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그 어벤져스 조립 안 한 것들 뭐 진짜 상상도 안 되게 많아. 기다려봐. 자 뭐야 이거, 그루트 같은 거. 그리고 또 캡틴 마블 요거 안 했어. 그리고 또 아이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했어. 앤트맨 같은데? 이 앤트맨! 그리고 이거 어벤져스 뭐야? 컴파운드 배틀? 타노스랑 헐크랑 같이 들어있는 아 네뷰라! 아이언맨. 그리고 캡틴 마블. 아 여기도 캡틴 마블 있네? 이것도 안 했고. 야, 잠깐만. 아 이거 비전! 비전을 안 했네.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참 많아. 아 맞아, 그리고 최근에 사온 거 아이 그렇지 박스들 더 있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진짜 많아. 그리고 이것도 최근에 가서 샀는데 약간 그런 거 모으는 겁니다. 남은 돌 조각 모으는 은근히 필요해요. 현재 총 레고 개수가 몇 개나 될까? 잠깐만. 뭘 어떻게 포함해야 되지? 큰 걸로만 묶어야 되나?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보니까 31개? 보이기만 했을 땐 31개. 아, 저 방에도 또 레고가 있는데? 맞아요. 31개. 또 오늘 터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다 필요 없고 지금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장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진짜 세팅을 제대로 하고 싶어. 너무 예쁘게 세팅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 모션까지 만들고 싶고 막 어떻게 막 인피니티 워를 만들고 싶어 그냥. 그리고 항상 그게 뭔지 아세요? 레고가 약간 먼저 나와요. 어? 약간 신상으로 레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마블 막 뭐 개봉하고 막 이런 식이더라. 아 그리고 최근에 그 사가지고 꽃 만든 거는 진짜 꽃병에 담아가지고 예쁘게 두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꽃 같은 영재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했잖아요, 앞으로 좋아하는 것들만 한다고. 아 영재 그냥 평소에 뭐하고 노는지 좀 더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랑 뭐 나중에 게임하는 것도 보여주고 레고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이것저것 방송처럼 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만 계속 똑같은 거 올릴 거니까 앞으로 기대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우리 텔레토비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고 우리 또 금방 또 만나요. 내가 재밌는 걸로 또 돌아올게요. 아!